패치워크, 무클라, 바로브, 리치. 이거는 무클라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가장 강한 하수인은 3렙에 반사 로봇을 빠르게 찾아서 바나나를 바르던지 아니면 정령 해적 노려볼게요. 여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랩업 안 하겠습니다. 바나나 좀 모은 다음에 좋은 하수인 나오면 한 번에 몰아서 주겠습니다. 1딜에 2딜. 상대방의 체력은 35. 랩업하고요. 리롤 돌리겠습니다. 그거 하고요. 탱로봇 이상 좋은 게 지금 2렙에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많이 없거든요. 얼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턴에는 파티 정령이랑 콱콱로봇 사고, 정령 하나 판 다음에 영능 쓰겠습니다. 오른쪽을 쳐야 되는데. 그렇지. 2딜에 4딜. 체력은 36이 남았네요. 새로운 하수인들을 한두개 사고요. 하나 팔고요.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이렇게 되고, 바나나 지금 모여가는 거 보이시죠? 6개 모였습니다. 여기서 두 개는 이제 큰 바나나가 됐네요. 아, 아쉽다. 1딜에 3딜에 5딜. 체력은 31. 랩업 하고요. 이렇게 되면 그래도 리롤 한번 돌려 볼게요. 어차피 질 거니까. 오, 반사 로봇 나왔네요. 그럼 얼려 두고 다음 턴에 반사 로봇 사서 바나나 몰아 주겠습니다. 오랜만에 기계덱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우. 2딜에, 3딜에, 4딜에, 5딜에, 8딜. 체력은 23. 지금 좀 아프게 많이 맞았는데, 몰아준다고 치면, 일단 리롤 좀만 더 돌려보자. 하나. 아니, 버프 몰아줄까요? 이렇게 하고. 바나나 계속 들어가죠? 재밌다. 지금 작은 바나나 7개에서 7 발렸고, 큰 바나나 3개에서 6, 13 버프가 말렸네요. 여기서 오른쪽을 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아, 약간 아쉽다. 뭐이 정도면 잘 들어갔죠? 않으니까요. 3딜에 6딜. 상대방의 체력은 25. 잘하셨어요. 계속 앞으로 랩업 가시죠. 하고요. 벌목기 가져가고요. 얘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더 내고요. 하나 가져와서 반사 로봇 계속 밀어줄게요. 이겼죠? 반사 로봇이 잘 커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어우, 좀 아프게 맞겠다잉. 3딜에 4딜에 6딜에 7딜에 11딜, 체력은 18. 지금 약간 시간이 많이 돼서 계산이 좀 느리긴 하네요. 하고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오, 잘 나왔죠? 이러면? 이러면 일단 얼리고요. 바나나를 울바르한테도 좀 줄까요? 아니다. 간사로만 몰아줄게요. 오, 명인투는 클래식 악마 되겠네요. 오, 오랜만에 본다. 아쉽죠? 아, 맛있게 들어갔네. 3딜에 7딜에 11딜. 상대방의 체력은 그 그냥 오발 보겠습니다. 지금 하수인이 잘 나와서. 오, 리븐데가 나왔네요? 이공판 좀잘 풀리는데?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조롱이 키울게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겼죠? 오호호호. 어우, 잘 막았네. 3딜에 7딜에 8딜에 13딜에 17딜. 상대방의 체력은 7. 깨알 가져가고요. 리롤 돌려볼게요. 어? 아, 볼바르 약간 욕심 같은데. 볼바르보단. 어, 그렇지. 이러면, 아, 또 5발 보는 거보단 6발 보는 게 낫거든요. 팔고요, 랩업 하고요. 내고 잠그겠습니다. 그리고 6발 봐볼게요. 딜 확률이 더 높네. 그렇지. 어, 이거 이길만 할것 같은데? 충분히 이길만 하지 않나, 이 정도면? 아, 리븐데가 죽었네. 이겼죠? 1딜에 5딜에 9딜에 14딜. 상대방의 체력은 2. 다음 턴에 죽겠는데, 마이애브? 페인트 가져가서 시켜볼게요, 한번. 페이드. 아, 별론데? 통합치 가져가고요. 아, 별로라서 크게 의미는 없었어요. 오, 이러면 한번더 볼게요. 어? 어? 할게요.
있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6발 큰 거로 나왔죠? 잘 풀리는데? 아 거의 이기네. 스킬이 싹 났네. 불안이 스킬이 높네. 군대가 죽어서 좀 아쉽긴 한데. 이겼네요. 운이 좋네, 친구.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어, 안녕 모델 나왔죠? 그러면 불발 정리하고요. 안녕모드를 이렇게 바를게요. 반사 로봇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안 나왔죠? 영능 쓰겠습니다. 지금 고민되는 게 영능을 누구한테 바르냐인데, 그냥 반사 로봇 쓰겠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거의 이긴다고 나오죠? 반사를 보고 스킬 쉽게 좋아가지고 4번 터집니다. 어? 해적 밸류가 나쁘진 않게 나왔는데? 캉거루가 여기서 딱 중매 2번 터지기 때문에 이기가 좀 힘들죠? 지금 상황에선. 그래도 덜 쓰게 맞지만 죽네요. 3딜에 4딜에 9딜. 로즈가 멀록. 멀록이면 그래도 아 얼룩이면 천보 합체가 있고 얼룩이니까 좀 있겠죠. 얼룩이 죽겠습니다.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와 스탯이 굉장히 좋은데요. 와 얼룩 이렇게 커버리면 사실 이기가 쉽진 않아서. 너무 잘 컸다. 불안이 빨리 났나 보네. 1등은 못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꽂아 넣어도 사실 안 되네요. 보통을 좀 찾아봐야겠다. 오, 일단 이렇게 세게는 안 맞았죠? 6딜 17 남습니다. 요거 이기려면 갈아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잘 주스를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기계로는 못 이기니까요. 연수를 찾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얘도 크게 의미가 없네. 스탯이 좋아서 쿠팡도 버릴게요. 무릉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변수 만들어 볼게요. 사실 이길라면 변수밖에 없어서 지금. 아, 이거. 이게 쉽지 않네. 나오기는 잘 나왔는데, 그래도 좀 딸리죠? 일단 이번 턴도 버텼으니까. 곡성을 많이 찾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0딜. 이제 기회가 한 번? 번? 남았네요. 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거의 진것 같은데, 포르 리븐 대화를 정리할까? 성에 수인들 고용하는 게 하루도 좋게 발릴 만한 보이네요. 멀록이라도 나오면, 뭐 스탯 하나 주나 두개 주나 크게 의미 없으니까 영능 안 쓸게요.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아, 거의 지네요. 그래도 아직 독성이 많아져서 가능성은 조금 늘었죠. 얘가 정리를 잘하면. 아, 아쉽다. 잘못 쏘았네. 맞네요. 6딜에 7딜에 11딜에 16딜. 아쉽게 2등 했습니다. 조금 아쉽네요.